내부에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열선 시트 다 들어가 있는 기본적인 옵션들이 전부 다 들어간 490만원짜리 SM5 어디서 찾으실 건가요? 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찬현 대리입니다. 아, 제가 또 삼성 차량 들고 나왔네요. 이게 팔은 안으로 굽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삼성 차를 타다 보니까 너무 이게 눈에 잘 보여요. 그렇지만 결론은 싸서 가지고 나왔다는 거.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차량 SM5 노바 차량입니다. SM5 플래티넘 아니고요. 하단에 보시면 데이라이트 들어가 있죠. SM5 노바 차량으로 가지고 나왔어요. 노바 차량이니까 연식 좋겠죠. 2015년식에 14만 2천 킬로가량 달린 SM5 노바 LPG 차량으로 가지고 나왔고요. 고급형이라고 적혀 있네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 가격 490만원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진짜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정말 미땡 감가죠. 감가가 너무 많이 되어 있는 차예요. 어떻게 이렇게 싸게 가지고 나올 수가 있었느냐. 이 차량 같은 경우에 뒤에 리어 패널 교환 이력이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가격에 절대 못 가져가세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 리어 패널 교환 이력, 렌트 이력이 있어서 가격 정말 꽉 잡고 나왔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동급을 지금 다른 차량을 보면 뭐 사고가 없다는 기준이겠죠? 사고가 없다는 기준으로 650, 700만원까지 가격이 형성돼 있어요. 근데 얘는 490만원. 리어 패널 다들 아시겠지만 운행하는데 아무 지장 없는 거 아시죠? 외판부터 바로 보시죠. 헤드라이트 깔끔하고요. 요거는 본넷에 지금 요런저런 부패 흔적들이 보이고 있어요. 본넷에 이런 부패 흔적들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앞쪽 같은 경우에 범퍼 라인 깔끔하고요. 크롬 라인부도 깔끔합니다. 요 데이라이트 잊지 마세요. SM5 노바이기 때문에 데이라이트까지 들어가 있다. 연식도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지금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약 30%가량 남아있고요. 휠 컨디션 끝쪽에 스크래치 보이고 있네요. 사이드 미러 리피트 잘 들어가 있고, 이쪽 외판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냥 블랙이 아니라 자세히 보니까 펄까지 들어가 있는 블랙이라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색상 가지고 있네요. 지금 외판부 광작업이나 뭐나 잘 돼 있어서 굉장히 깔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뒷타이어는 지금 약 20% 미만으로 남아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현재 타이어 트레이드가 많이 남아있지는 않은 거 보니까 뭐 저희 쪽에서 중고 타이어로 하시면 한 15만원 정도면 앞뒤 다 바꿀 것 같은데요. 해서 출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트렁크 바로 보여드릴게요. 네, 트렁크 낮지만 이게 넓이가 넓고 깊게 되어있는 트렁크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쪽엔 이렇게 가스탱크, LPG 차량이라고 말씀드렸죠. SM 차량의 LPG를 제가 강력하게 추천하는 이유입니다. 트렁크 공간 다 사용하실 수 있어요. 아래 스페어 타이어가 들어가던 공간에 도넛형으로 LPG 탱크를 넣어놨기 때문에 일반인은 사실 이게 LPG 차량인지 휘발유 차량인지 구분 못합니다. 제가 장담할게요. 운전석부 같은 경우에는 운전석 쪽은 적절한 생활 스크래치 보여지고 있네요. 타고 내리면서 생긴 기스들 조금씩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휠 컨디션 같은 경우에 뭐 반대편처럼 조금 기스 보이고 있고, 사이드 미러 깨끗하고 리피트 잘 들어가 있네요. 외판부는 요 정도면은 나이스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왜냐면 가격이 착하니까. 2열 탑승해서 가죽 컨디션 한번 볼까요? 네, 2열 컨디션은 완벽합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보시면 빵빵, 빳빳, 뭐 좋은 단어는 다 갖다 붙여도 될 것 같아요. 굉장히 깨끗합니다. 가죽 컨디션은 전혀 신경 안 써도 된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천장 같은 경우에도 천장에 조금 오염 살짝 보여지고 있는 거 제외하고는 2열 컨디션은 지금 너무 좋은데요. 2열은 뭐 에어벤트 존재하고 있고요. 네, 컨디션적으로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네요. 2열은요. 1열로 가시죠. 네, 제가 지금 1열 탑승하려는데 이거 말씀드리고 타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살짝 해짐 조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좀 감안해 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고 차량 보시면 좋겠네요. 한번 타볼게요. 네, SM 차량이니까 이렇게 카드형 스마트키 들어가 있고요.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네, 시동 정말 조용하게 걸리죠. 제가 지금 보시면 창문도 열어놨는데 창문 열고도 소리가 이거밖에 안 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현재 142,799kg가량 달린 차량이고요. 제가 SM 차량에서 이제 LPG 차량을 판매하면서 엔진 문제가 있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정말 엔진 너무너무 좋고, 왼쪽 보시면 부조 떨림 안 보이죠?
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위에다가 이렇게 전차주분께서 핸들 커버 예쁜 거 씌워 놓으셨어요. 요거는 정말 잘한 게 뭐냐면 지금 핸들 커버도 깨끗하고 요 내부에 기존의 요 핸들이 별로 착용감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착용감 좋은 핸들 커버 씌워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동접이 사이드미러 당연히 잘 작동하고요. 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트렁크를 여는 버튼은 이쪽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SM 차량은 볼륨 컨트롤이 이 뒤쪽에 준비가 되어 있어요. 볼륨 이렇게 운전하면서 요거를 사용하시는 게 볼륨 컨트롤하기 굉장히 편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거는 지금 제가 타는 SM6까지도 그대로 이어져 오는 그 볼륨 컨트롤 기능입니다. 여기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차량 위쪽에 선글라스 수납함, 뭐 실내등 같은 것들 다 잘 작동하고요. 네, 룸미러 들어가 있고 대시보드 컨디션 한번 보여주시면 부착물 흔적 없이 깔끔하죠. 그리고 제가 요거를 소개하는 큰 이유가 요렇게 내비게이션까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틀란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어서 당장 사용하시는데 아무런 문제 없고 후방 카메라도 보여드릴게요. 후방 카메라도 깔끔하게 작동하죠. 가격이 500만원이 안 합니다. 연식 15년식이고 키로수 14만 키로밖에 달리지 않았어요. 근데 내비게이션에 후방 카메라까지 다 달린 옵션이 이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래쪽을 보시게 되면 블루투스 가능하고 볼륨 한번 들어볼까요? 네, 신나는 노래 나오네요. 볼륨도 문제없고 에어컨도 한번 틀어볼게요. 네, 시간 조금 지나니까 에어컨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에어컨 상태도 아무런 문제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미션 테스트도 한번 해볼까요? 미션 진짜 튕김 1도 없네요. 이건 직접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이드 브레이크도 장력 짱짱하고요. 2구 컵홀더, 암레스트 수납함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깨끗한 컨디션 가지고 있죠. 정말 필요한 옵션 딱딱 다 들어가 있지 않나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열선은 이쪽에 제 손이 가는 곳에 있고요. 열선 시트도 있다고 보시면 되고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다 들어가 있었고요. 차량 LPG 차량이라서 경제적이고 엔진도 정숙한 모습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가서 엔진 소리 듣고 마무리하시죠. 네, 제가 엔진룸 한번 열어봤고요. 엔진 소리 바로 들려드릴게요. 네, 제가 마지막에 살짝 멀어졌어요. 거기까지 한번 자세하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LPG 차량이라 엔진 소리 하나는 정말 정숙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차량은 삼성의 SM5 데이라이트가 있는 노바 모델로 가지고 나왔고요. 2015년식입니다. 14만 2천 킬로가량 밖에 달리지 않았고 가격이 490만원이었어요. 내부에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열선 시트 다 들어가 있는 기본적인 옵션들이 전부 다 들어간 490만원짜리 SM5 어디서 찾으실 건가요? 저희 필승모터스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 차량에 대해서 관심 있거나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우측 대표 상담번호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화창현 대리였습니다. 필승!